자, 글로벌 이제 특별 전형 그래서 원과 투가 있는데 투 위주로 이렇게 정교육 과정 해외 이수 부분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매년 2월 말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3월 초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3월 첫째 주 월요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온라인 원서 접수 4일 주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전형 명칭 학과명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전형 명칭과 학과명은 결제를 한 다음에는 절대 못 바꾸고요. 다른 경우는 웬만큼 다 수정 가능해요. 그래서 지원 유형에서 잘못 이렇게 또 한 경우도 있었어요. 아, 외국인 전형으로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2를 갖다가 이렇게 선택해가지고서 결제 직전에 원인데 그 학생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부모님 중에 부모 모두 외국인이면서 외국인인 이제 그러한 전형이 글로벌 이제 특별 전형 원인데 그 학생이 또 정교육 과정 해외에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원도 되고 투도 되는 학생이어가지고 그러면은 무엇이 더 유리하냐? 뭐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서울대의 경우 그래요. 서울대의 경우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서울대에서 정교육 과정 해외 위수로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다른 학 대학들 예를 들어서 이게 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정교육 과정 해외 위수나 외국인 전형 두 개를 뭐 비교 형량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외국인 전형이 솔직히 더 수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원 유형 원도 되고 투도 될 때는 당연히 원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대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대학에서의 정교육 과정 해외 유수랑 외국인의 그와 같은 전형의 난이도의 차이가 여기에서 서울대에서의 차이보다는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고대에서 12년 특례랑 외국인 전형 하면 외국인 전형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데 서울대에서는 수월해지는 건 조금 있을지라도 어차피 둘 다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 난이도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외국인 전형이나 정교육 과정 해외 이수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대랑 연고대의 편차랑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학생의 일반 대학에 뭐 서울대 쓰는 학생들이 6개 카드 쓸 때 연고대 웬만큼 다 써요. 밑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까지도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서울대 쓰는 학생은 연고대 쓰고 전형 개수를 늘려가지고 6개 수시를 이제 맞춰서 이제 쓰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서울대 못 가면은 뭐 연고대 가고 연고대 갈 수 있는 학생이 서울대 가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서울대는 붙었는데 연고대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같은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전형 요소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서울대도 일반 전형이 있고 지역균형 인재가 있고 연고대도 뭐 어떤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고 아니면은 뭐 계열 적합형처럼 수능 안 보고 보는 전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낮춘다고 해서 뭐 들어가는 그런 거랑은 좀 별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가는 학생이랑 뭐 고대 연대 가는 학생이랑 별로 그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에요. 불과 몇 점 차이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 정교육 과정 해외 이수나 외국인 전형은 그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떻게 보면 좀 넘사벽이 나는 그런 부분 것에 이야기도 들리고요. 아니 그럼 도대체 서울대 가면 외국인들 많던데 저희 집이 이제 서울대 정문 앞인데 보면 이제 제가 그 이제 그 마트 이렇게 그 동네 마트거든요. 동네 마트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유학생들이 많아요. 와가지고 장 보고 그 다 주변에 그 대학동 하숙하거나 뭐 아직도 그래요. 옛날에 그 고시생들이 있었던 자리를 외국인들이 와서 다 보면은 뭐 터번 쓰고 뭐 다 보면 아랍계나 뭐 이런 학생들도 많고 백인들도 그렇게 많아요. 백인들도 그렇게 많아요. 중국 학생들은 좀 잘 구별이 안 돼서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많이 뽑는데 왜 외국인 전형 서울대 가기 힘들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봤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학부 신입생으로 등록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고 대개 교환 학생 그다음에 또 뭐 위탁교육 학생 뭐 이러다 보니까 4년 내내 다니는 학생이 아니라 보통 1년 2년 단위로 이제 와 석박사 과정으로 또 와 있는 학생들이고요. 이제 그런 외국인들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고 신입으로 해서 1학년부터 4년까지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은 뭐 고대 연대 고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작아요. 12년 특례는 어떠냐? 정교육 과정 해외 이수 뽑는 부분 것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한정된 인원을 그러니까 고대 연대는 웬만큼 이렇게 많이 뽑아주려고 하고 말씀드렸듯이 학업 우수성보다는 전공 적합성이나 기본적인 학업 부분 것으로 해가지고서 뽑아주는데 서울대만큼은 학업 우수성이 훨씬 좀 강하게 작동이 돼요. 합격한 사례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그 SAT 점수나 AP 과목들이나 IB 과목들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스펙 부분 것을 서울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지만은 결과로 보면은 그 표준화 학력 자료죠. 표준화 학력 자료가 우수한 학생만 합격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지원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뭐 이거는 이제 반드시 그러면 AP, IB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데 AP, IB가 그럼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학교의 스쿨 프로파일을 보면은 AP, IB가 별로 의미가 없는 일부 학교들이 있어요.
뭐 영국의 하이스쿨이라든지 예, 미국의 이제 또몇 개, 또 싱가포르의 또뭐 이런 일부 학교들 보면은 그쪽 학교에서 붙는 학생들 거 보면은 학교에서 AP를 그렇게 권하지도 않아요. 뭔가 대학과의 어떤 연계를 기준으로 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할때 봤듯이 그 학생에게 성적표도 끊어주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대학 어느 대학 지원할 건데 너? 그럼 우리가 대학에도 직접 성적표를 제출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컨설팅하는 학생들은 10년 등내는 대부분 다 서울대를 지원 추천드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서울대에 지원을 해본 3월 초에 저렇게 지원을 해본 그런 그이 경력, 네, 이런 부분들이 서류를 준비하면서 다른 연고대 이하의 대학들에 대한 서류 준비의 내성이라든지 학생의 자세, 이런 부분들, 부모님들의 긴장도, 이게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번에도 꼭 이제 그 지원을 하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서울대는 요거 추천서가 있어요. 온라인 추천서. 그래서 요게 이제 가능하면은 이렇게 그알수 있고 직접 가르쳤던 선생님이 좋아요. 뭐 물론 교장 선생님이 한다고 해서 뭐 문제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교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한다.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은 제대로 알고 옆에서 가르쳐보고 지켜봤던 선생님이 좀 좋은데 그 해당하는 선생님이랑 미리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를 갖다가 추천해 줄수 있는지요. 카운슬러 선생님이 해도 되는데 카운슬러 선생님이 하는 거는 이제 카운슬러스 레퍼런스라고 따로 예전에 있었고요. 지금은 가능하면 티처스 레커멘데이션이라 그래서 교사 추천서가 좀 중요해요. 티처스 레커멘데이션은 가르치는 와중에서 학생을 관찰한 거고 카운슬러스 레퍼런스는 카운슬러 선생님이 주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여가지고서 참고자료로 이렇게 제출하는 거죠. 둘다 이제 추천서를 예전에 추천서가 있을 때 연세대는 두 개를 다 받았어요. 교사 추천서도 받고 카운슬러 추천서를 받고 그러나 그 추천서가 다 없어졌죠. 그 조민 사태 이후로. 근데 이제 서울대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원서 접수를 하면은 바로 그 선생님한테 메일이 가요. 그러니까 그 메일 주소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은 그 메일에서 이제 지시사항을, 이제 디렉션을 받게 되고, 거기에 링크를 클릭하면은 이제 서울대의 온라인 그 사이트로 이제 들어오게 돼서 거기서 입력을 하게 돼요. 절대 그 페이퍼로 쓴 거는 인정을 안 해요. 예전에는 이제 직접 뭐 거기 국제학교에서 아직도 이제 외국 학교들은 그렇게 해요. 핸드라이팅으로 하고 아니면은 그냥 워드로 찍어가지고 인쇄한 다음에 마지막 거는 반드시 자기의 그 오토그래프. 사인은 핸드라이팅으로 하고 그걸 접어서 반드시 봉인한다 그러죠. 봉인하고 그 봉투 봉인하고 그 다음에 봉투 위에다가 다시 자기 오토그래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주면은 그 학생과 학부모는 어떻게 그걸 받고 그걸 절대 안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추천했는지 이제 그것을 대학에다가 우편으로 발송하든지 아니면은 방문 제출하는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워낙 IT 쪽 좋아하다 보니까 아 그런 것 절차 다 필요 없다. 무조건 온라인으로 받겠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이제 제3세계 국가에서는 이런 게더 불편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편, 이메일, 팩스 제출 다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 부분 것에 그러면 어떤 양식이고 어떻게 추천을 해줘야 되느냐 그거는 미리 선생님한테 전달 드리는 게 예의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달 드릴 테니까 해당하는 그이 선생님에게 아 우리 애가 내년 3월 달에 3월 초에 서울대 지원을 하는데 솔겨 봤으니까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 양식은 첨부 파일 이메일로 해서 첨부 파일과 같습니다. 해서 보내드리면 될것 같아요. 물론 미리 사전 조율은 좀돼 있어야죠. 네. 자, 요게 지금 이제 최근에 생긴 거예요.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2만 해당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2기 때문에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면접 대상자를 5월 2일 날 발표를 해줘요. 요게 뭐랑 똑같냐면은 1단계 서류 전형 합격자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면접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탈락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반드시는 아니에요. 면접을 굳이 안 해도 될 애들은 안 하는데 대부분 다 1단계 통과하면은 화상 면접을 지금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5월 9일 날 면접이 진행됐다, 작년에. 그럼 면접 대상자로 발표되어지는 게좀 좋죠. 예전에는 반대였어요, 이게. 면접 대상자가 발표되면 그 학생이 오히려 서류에 좀 이상이 있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류에 이상이 있으니까 이거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의 면접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면접, 물론 그런 학생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 어느 정도의 기본 자격 다 갖췄고 그리고 입학 대상자라고 했었을 때 서류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을 면접 대상자로 발표하니까 1단계 합격자 발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면접 시행 대학이 대부분 다 웬만큼 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경영대학이 빠져 있어요, 그죠? 네, 경영대학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작년에 하면서도 아니 왜 다른 대학은 다 하는데 경영대는 빼는 거예요? 경영대는 그럼 뭐 성적만 다 보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경영대는 면접 시행을 안 해요. 왜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들이 바빠서 안 하는지 뭐 심지어 공대도 하는데
예, 뭐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하면 무조건 할 거고요. 자유전공도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도 다, 사범대 특히 이제 교직 인적성 면접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인데 다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문과 다 해요. 근데 이상하게 경영대만 빠져 있어요. 만약에 경영대로 뭐 이제 는다 하면은 면접 대상자 발표 없이 바로 예비 합격자 발표로 넘어갈 거예요. 예비 합격자 발표는 뭐냐면은 일단은 면접까지 다 이제 그 화상 면접이고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네네네 그이 내용이 어떤 뭐 심층 면접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이제 뭐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왜 한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한국 대학 선택. 그리고 본인의 이제 좀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네네. 어떤 쪽 공부하고 싶나? 또 자신의 어떤 장단점, 서류 중에서 자기가 좀 자랑할 수 있는 거 한번 자랑해봐라. 또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고 뭐 기본적인 것 중에서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문항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 확인하는 정도기 때문에 뭐 이걸 따로 뭐 준비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면접 대상자가 일단 발표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니까요. 그때 이제 좀 준비 들어가면 되고 한국어 능력도 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같이 해서. 그다음에 이제 예비 합격자가 이제 5월 23일 날 발표하면 면접까지 다한 결과 아, 이 학생은 예비 합격자 발표되면은 처음에 여기 면접 대상자 발표 때 1차 발표 1단계 서류 검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면접까지 해서 원래는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왜 예비 합격자 발표냐? 이게 또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서울대는 다른 대학이랑 달리 처음서부터 서류를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원서 접수를 하고 온라인 추천서 제출 이렇게 돼 있지. 여기 어디를 봐도 서류 제출이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다른 대부분의 대학은 온라인 원서 접수하고 그 기간 동안에 대부분 다 서류 제출도 이루어지고 며칠 더 주죠. 그 서류 제출을 하루 이틀 더 줘가지고 원서 접수하면서 서류까지 다 받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는 원서 접수하고 기본적인 학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먼저 봐서 면접 대상자 선정하고 예비 합격자까지 발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원래 이제 낼 예정인 서류까지 여기서 다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준대로 심사를 끝내는 거죠. 끝낸 다음에 해당하는 원래 제출하겠다는 서류의 원본 서류 제출을 뒤에 내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해요. 그 뒤에 내게 되는데 이때 원본 서류 제출을 여태까지 예비 합격자 발표된 것에 대한 근거, 그 서류랑 원본 서류 제출한 것을 대조하죠. 대조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합격자 발표가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여기서 그이 IB가 관련되어 있어요. 5월 23일이면은 사실은 IB는 IB나 AP 성적도 7월 달에 나오고요. 12학년 때 봤던 거. IB 과정 했던 대학들은 역시 이때 이제 이미 IBDP 마지막 과정 하고 있고 그리고 7월 달에 가서 이제 최종 발표를 하니까 부득이 이제 프리딕티드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프리딕트를 이제 준걸 가지고 심사를 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IB 조건부 합격이라는 메시지를 줘요. 그러면은 너는 합격이긴 합격이지만은 IB 이 정도 이 점수 뭐 38점, 뭐 42점, 뭐 41점, 뭐 37점, 뭐그뭐몇 점이 있어요. 해당하는 거는 조금 학과별로 좀 다른데 그 기준으로 조건부 합격자라는 것에 통보를 해주는 거죠. 합격인 합격인데 네가 그 프리딕트에다 나온 그 점수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 점수 예를 들어서 뭐 프리딕트에 뭐 39점이다. 근데 우리 학과는 조건부로 38 이상이면 합격이다. 너는 프리딕트가 39인데 38을 우리가 기준으로 합격이니까 나중에 그 성적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다. 만약에 39는 뭐 당연히 네가 얘기했던 거지만은 그쪽 그 IB 재단에서 또 선생님이 그 얘기했던 프리딕트 스코어지만은 38까지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조건부 합격을 주는 거죠. 웬만큼 요거 다 똑같아요. 그 홍콩대 홍콩 과기대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서울대에서 지금 하고 IB를 안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AP나 그 다음에 이제 A레벨, 그 다음에 아예 이제 그런 학교가 없는 이제 그 경우는 조건부 합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12학년 때 AP를 해가지고서 5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그러니까 AP를 하는 학교는 11학년 것까지만 반영이 돼요. 12학년에 했던 AP는 아무리 좋은 과목이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캘큘러스 BC가 뭐 12학년 때 4.0인데 이번에 5월 달에 너무 잘 봤어요. 되게 5월 초에 보니까요. 근데 원본 서류 제출할 때는 작년 걸로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분명히 5.0 나오는데, 근데 이제 명확하게 AP는 프리딕트라는 제도는 없어요. 이것을 어떤 부모님들은 끝까지 우리의 5.0 나온다고 그것을 사유서를 만들어 가지고 미리 제출하면 안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제출한다고 해서 안 받아주지는 않겠지만은 심사는 이미 그 전에 끝났어요. 왜냐면은 면접 대상자 발표하기 전에 5월 2일 날 먼저 끝나버리기 때문에 AP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불리해요. 12학년께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IB 조건부 합격 제도 부분 거가 있고요. 두 가지가 불합격됩니다. 예비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라고 봐도 되는데 IB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본이랑 서류가 다른 것을 해가지고 심사를 받았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원본이면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자 등록 하고 한국어 인증시험 부분 거는 뒤에 제출해도 되는데 24년 8월 달에 그런데 이제 한국어 능력평가 시험을 뒤에 제출하는 학생들은 이 학생들은 100% 토플 성적을 미리 제출한 학생이에요. 왜냐하면은 서울대는 자격 요건 중에 토플 성적이나 한국어 인증 둘 중에 하나는 꼭 내야 되는데 8월 달에 내겠다는 이런 학생들은 토플로 이제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니면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미리 이제 뭐 이 한국어 능력을 먼저 제출을 원서 접수 때 했는데 뭐 8월 달에 시험 더 봐가지고 등급이 더 잘 나왔다. 그러면 추가로 뭐 제출할 수도 있어요.